수명이 다한 영광 한빛 원전 1, 2호기를 10년 더 연장하기 위한 주민공청회가 잇따라 무산됐습니다.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공청회가 파행되는가 하면 지자체가 공청회 장소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김영찬 기자가 현재 영광 한빛 원전을 둘러싼 상황을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영광군에서 처음으로 열린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주민공청회. 공청회가 시작하자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의자를 뒤엎고 단상을 점거하면서 공청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공청회는 무효다! 공청회는 무효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공청회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분 만에 공청회 무산을 선언하고 급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금일 공청회는 사업자의 빚쟁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중단되어 공청회가 무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전북 고창에서 두 번째로 열린 공청회도 주민들의 항의로 파행됐습니다. 본인이 자산님의 공정하게 진행해야 되지만 지난번 인간의 공청회에서 자당은 환수니까 그대로 대변하면서 대응했습니다. 지금 자당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민 공청회는 40년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앞서 지난 5월 한수원은 원전 30km 안, 즉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에 있는 6개 지역을 상대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 공람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평가서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원전 수명 연장 인허가를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기체 방출물도 나오고 액체 방출물도 나와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희석해서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주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를 평가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나 6개 지역 주민들은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평 주민들은 공청회를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안과 한평, 장성군청 등은 공청회가 아예 열리지 못하도록 장소 대관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수원 측에서는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그 이후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전혀 저희 장성군에 온 바가 없습니다. 주민 공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원전 1, 2호기 수면 연장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관련법상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한 지역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면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수원 측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위한 공청회를 다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광에 이어 장성에서까지 주민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주민과 환경단체, 한수원 측과의 갈등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